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선수들의 커리어를 읽어드리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어느 시대에서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악동 선수는 늘 존재해왔던 NBA. 코트 안팎으로 기행을 일삼으며 이슈거리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어떻게 보면 이를 즐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거침없었던 악동들도 있죠. 여기 99-2000 시즌 빅리그에 나타난 이 선수도 NBA에서의 커리어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에 연루되면서 자신의 악명을 드높여 왔는데요. 상대팀 선수와의 신경전에 휘말려 버리는 가벼운 몸싸움은 그의 커리어 사건 사고 리스트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농구가 아닌 다른 쪽에서 다재다능함을 발휘했던 남자, 바로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릴 밀레니엄 악동 론 아테스트 선수입니다. 신인 시절부터 대형 가전제품 매장인 서킷시티라는 곳에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제출해 투잡을 뛰려고 했던 것부터 시작해 경기 도중 폴 피어스의 바지를 일부러 벗겨버리는 등 코트 안팎으로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수였던 아테스트는 198cm라는 NBA에서는 슈팅가드를 볼 정도의 키를 가졌지만 몸무게가 무려 118kg이나 나갈 만큼 육중했고 그만큼 탄탄한 신체 조건을 자랑했기 때문에 NBA 17년 경력 동안 꾸준히 스몰 포워드로 플레이했습니다. 아테스트의 최대 강점은 바로 수비력인데요. 커리어 평균 1.7개의 스틸을 기록할 만큼 탁월한 수비력을 자랑했고 평균 2개 이상의 스틸을 기록한 시즌만 7시즌이나 되며 자신의 힘을 활용한 숨막히는 데인마크는 상대 공격수가 경기 내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워 때문에 전성기 시절에는 5개 포지션 전체를 수비할 수 있는 리그 최고의 수비수에도 꼽혔고 95-96 시즌 게리 페이튼이 가드 포지션 선수로 올해의 수비수상을 받은 이후 빅맨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이 상을 2003-2004 시즌 론 아테스트가 수상해버리면서 역대급 수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도라의 기질만큼이나 악착같은 수비 근성 때문에 발이 빠른 공격수들도 그의 수비에는 엄청나게 고전했으며 손도 빨랐기 때문에 스틸도 정말 잘했고 공격자 파울 유도까지 능숙하게 해냈기 때문에 수비에서만큼은 단연코 토탈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했습니다. 신인이었던 99-2000 시즌부터 평균 1.7개의 스틸을 해내며 수비력에서만큼은 당시 신인들 중 최고로 평가되었고 12득점, 4.3 리바운드, 2.8 어시스트의 꽤 준수한 스탯을 찍어 올루키 세컨드 팀에 이름을 올렸던 아테스트는 전성기로 접어들었던 2000년대 초중반 올해의 수비수상을 포함해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 2회, 세컨드 팀 2회에 들었고 올스타에도 한 차례 선정되었으며 올 NBA 서드 팀에도 드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2009-10 시즌에는 커리어 다섯 번째 팀인 LA 레이커스에서 코비 브라이언트, 파우 가솔 등 당대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커리어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레이커스의 리핏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공격력은 수비력만큼 좋지는 않았고 또 조금은 투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팀의 에이스 스타퍼들이 캐치앤슛에 능한 선수들이 많았던 반면 아테스트는 자신의 육중한 신체 조건을 활용해 불도저같이 상대 수비수를 뚫어버리는 돌파를 하거나 골 밑에서 포스트업도 시도하는 등 다양한 공격 스킬을 갖고 있기도 했으며 점퍼 능력은 괜찮은 편이었기 때문에 평균 20+ 득점을 해준 시즌도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슛 셀렉션이 나쁜 편이라 효율성에서 별로였고 기복도 심했기 때문에 주 득점원은 될 수 없었는데요. 사실 NBA의 대표 악동이라면 많은 분들께서 데니스 로드맨을 떠올리실 텐데 로드맨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옷차림이나 외모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상당히 튀었던 것이었지만 아테스트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행동이 아닌 민폐를 끼치는 도라이 짓을 많이 하던 악동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두 선수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4-2005 시즌 NBA 역사상 길이 남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대형 사고를 터뜨렸던 장본인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선 그 이름 아테스트가 예술가의 영어 단어인 아티스트와 비슷해서 그를 예술가 선생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렀는데요. 그럼 이 수비력은 역대급이었으나 사건 사고도 역대급으로 터뜨렸던 밀레니엄 악동 론 아테스트 선수의 커리어 스토리를 지금부터 저 엔지리오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1979년 11월 13일 뉴욕 퀸즈의 롱 아일랜드 시티에서 태어난 로널드 윌리엄 아테스트 주니어. 현재는 개명을 해서 메타 샌디포드 아테스트가 된 그는 두 남동생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라살 아카데미 고등학교에서 농구를 배우게 된 아테스트는 아마추어 어슬레틱 유니언 팀에서 이후 NBA에서 같이 플레이하게 된 엘튼 브랜드 라마 오돔과 함께 뛴 적도 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뉴욕의 세인트 존스 대학교로 진학했고 2년을 플레이하게 된 그는 정말 특이하게도 수학을 전공했었는데
신입생이었던 97-98 시즌에는 평균 11.6득점, 6.3리바운드, 1.9어시스트, 1.6스틸, 1.1블록으로 공수 양면에서 다재다능한 활약을 해주면서 팀을 22승 10패로 이끌었고, 성장세를 보인 소포머 시즌에는 평균 14.5득점, 6.3리바운드, 4.2어시스트, 2.1스틸, 1.2블록을 기록, 팀을 NCAA 토너먼트 8강전인 엘리트 A까지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렇게 코트 양쪽에서의 솔리드한 퍼포먼스로 대학 농구를 대표하는 유망주 반열에 오른 아테스트는 1999년 NBA 드래프트 참가를 신청하게 되었고, 1라운드 16번째 순위로 시카고 불스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마이클 조던이 은퇴하고 스카티 피펜이 떠난 당시 시카고 불스는 그야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총체적 난국의 만신창이 상태였고, 아테스트가 오기 전인 98-99 시즌 13승 37패의 성적으로 83-84 시즌 이후 무려 15년 만에 풀옵 진출에 실패한 팀이 되어 있었죠. 그래도 이런 곳이 신인들에겐 기회의 땅이었는데, 아테스트는 신인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하며 $5,000의 벌금을 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자신은 늦잠을 자서 그렇다고 둘러댔으나 실제로는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오리엔테이션 현장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이 시작하기 전 시카고 시내의 대형 가전제품 매장인 서킷시티에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제출했으나 누군가 시카고 구단에 이를 알리면서 아테스트의 투잡 논란도 해프닝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루키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저런 이슈를 만든 악동 유망주 아테스트는 그래도 기회의 땅이었던 시카고에서 주전 스몰 포워드로 플레이하며 경험치를 쌓아나갔고, 99-2000 시즌 평균 12득점, 4.3리바운드, 1.7스틸의 꽤 준수한 활약으로 당시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뽑혔던 파워포워드 엘튼 브랜드와 함께 NBA 올루키 팀에 이름을 올리며 시카고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주로 주목받습니다. 하지만 다음인 2000-2001 시즌, 3점슛 성공률은 오히려 떨어졌고 다른 부분에서도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던 아테스트는 2001년 1월 마이클 조던과 픽업 게임을 하던 중 그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만행까지 저지르며 또 한 번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렇게 3년 차인 2001-2002 시즌, 다행히 공격과 수비 모든 부분에서 발전을 보였던 그였지만 시즌 도중 커리어 두 번째 팀인 인디애나 페이서스로 트레이드됩니다. 2001-2002 시즌 잔여 경기를 함께했던 아테스트는 생애 처음으로 프로 무대까지 밟는 좋은 경험을 하긴 했으나 다소 자리를 잡지 못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2002년에는 또 여자친구의 목을 졸랐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도 일어났죠. 그래도 인디애나와 전 시즌을 함께했던 다음 2002-2003 시즌, 아테스트는 완벽히 팀에 녹아들면서 평균 15.5득점, 5.2리바운드, 2.3스틸의 한층 더 성장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당시 팀의 에이스인 빅맨 저메인 오닐에 이어 2옵션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팀도 지난 시즌보다 6승을 더 거둔 48승을 해내며 동부 3위의 좋은 성적으로 2003년 풀옵에 진출하게 되었으나, 시즌 도중이었던 2003년 1월 아테스트는 상대 팀이었던 마이애미 히트의 감독인 팻 라일리에게 트래시 토킹을 날리고 관중석에 물병까지 던진 행위로 4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매 시즌 자신의 사건 사고 리스트를 채워나갔습니다. 어찌됐든 동부 6위의 보스턴 셀틱스를 2003년 풀옵 1라운드에서 상대하게 된 아테스트와 인디애나는 그러나 폴 피어스의 신들린 듯한 퍼포먼스에 시리즈 스코어 2-4로 무릎 꿇으며 굴욕적인 업셋을 당하고 말았죠. 그래도 더욱 강력해진 수비력과 아테스트의 잠재력이 폭발한 2003-2004 시즌 인디애나는 무려 61승을 거두고 동부 1위를 수성하며 풀옵 진출을 확정짓는데요. 아테스트는 이 시즌 평균 18.3득점, 5.3리바운드, 2.1스틸을 기록하며 공격력이 한층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활약으로 생애 첫 올스타에도 선정되면서 NBA 슈퍼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인디애나의 끈끈한 수비력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올해의 수비수상까지 받게 되는 영광까지 차지합니다. 그렇게 2004년 풀옵 1라운드에서 또다시 보스턴 셀틱스의 폴 피어스를 만난 아테스트는 주 득점원인 피어스를 정말 미친 듯이 따라다니며 수비했고, 그의 괴롭힘 때문에 피어스는 1라운드 시리즈 동안 야투율 34.2%, 3점슛 성공률 29.4%의 최악의 슛감을 보여주면서 전혀 활약할 수 없었으며, 결국 인디애나는 보스턴을 4-0으로 스윕해버리고 복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서 만난 마이애미 히트전에서도 아테스트는 수비뿐만 아니라 40.9%의 고감도 외곽슛까지 터뜨리며 팀 내 1위인 평균 21.3득점으로 공격에서도 활약했고, 돌풍의 팀 마이애미도 4-2로 누르고 동부컴파에 진출하게 됩니다. 동부컴파에서는 수비력에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팀, 바로 배드보이즈 2기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양팀 합쳐 160점을 넘는 경기가 딱 한 경기 나왔을 만큼
보는 사람도 질식하게 만들 정도의 수비전으로 진행된 이 시리즈는 서로서로 한 게임씩 주고받으며 2대2 동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차전에서 아테스트는 시도한 15개의 야투 중 고작 4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하며 13점을 올렸는데 그가 올린 13득점이 팀 내 최고 점수일 정도로 인디애나의 공격은 그야말로 고구마 3만 개 먹은 수준이었고 중요했던 5차전 경기를 65-83으로 완패하면서 시리즈는 점점 디트로이트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3쿼터까지 50-46으로 이기고 있던 인디애나는 4쿼터에 15-23 역전을 당해버리면서 결국 2-4로 동부 3위 디트로이트에게 시리즈를 내주고 NBA 파이널 코앞에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디애나는 이제 막 동부 강자가 된 팀이자 주전 선수 대부분이 20대 중반으로 미래가 밝고 에너지 넘치는 팀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는 있었는데요. 아테스트는 2004년 오프시즌 자신의 음반 발매 때문에 구단의 음반 홍보를 위해 프로모션 기간 동안 휴가를 요청했으나 이는 시즌 도중이었기 때문에 구단에선 당연히 이를 허가할 수 없었고 아테스트는 두 경기 출장 정지 징계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04-2005 시즌 도중 NBA 역대급 사건까지 일어나고 말죠. 때는 시즌이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4년 11월 19일 지난 프롭 동부 컨파에서 자신들을 이기고 우승까지 거머쥐었던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의 경기였습니다. 경기는 4쿼터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었고 승부의 추는 이미 디트로이트로 기울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디트로이트 센터 벤 월레스가 레이업을 시도하던 중 아테스트가 조금은 심한 파울을 그에게 범했고 화를 참지 못한 월레스는 그대로 아테스트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테스트는 강력한 짐승남의 포스에 눌려 싸움을 벌일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는 일단락되는 듯 싶었죠. 하지만 디트로이트 홈팬 중 한 명이 경기장 사이드라인 쪽에 그냥 누워있던 아테스트에게 물병을 던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져버렸습니다. 그대로 뚜껑이 열린 아테스트는 곧장 관중석으로 돌진했고 보이는 관중 하나를 붙잡고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NBA 역사상 최초인 선수 대 관중의 싸움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 아테스트는 2004-2005 시즌 프롭 경기를 포함 전 경기 출장 정지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고 한껏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인디애나의 2004-2005 시즌은 그대로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다음인 2005-2006 시즌 코트에 복귀할 수 있었던 아테스트였으나 시즌 도중 그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인디애나 감독인 리 칼라이를 강도 높게 비난함과 동시에 트레이드되고 싶은 심정까지 대놓고 밝히면서 또 한 번 논란을 일으키고 말았고 결국 참다 못한 인디애나 프랜차이즈는 2006년 1월 그를 세크라멘토 킹스로 트레이드 시켜버립니다. 그래도 2005-2006 시즌 40경기를 세크라멘토에서 플레이하며 곧바로 공수 양면에서 임팩트를 주는 활약을 펼쳤고 그가 합류하자마자 14승 5패의 좋은 페이스로 내달린 킹스는 시즌 끝까지 분위기를 이어나가면서 2006년 프롭 진출에도 성공합니다. 하지만 1라운드에서 만난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1차전 경기에서 마누 지노빌리의 머리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만행을 또 저지른 아테스트는 2차전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고 결국 세크라멘토는 시리즈 스코어 2-4로 탈락합니다. 그렇게 세크라멘토에서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한 아테스트는 다음인 2006-2007 시즌 평균 18.8득점, 6.5리바운드, 2.1스틸로 다시 인디애나 시절로 돌아간 듯한 플레이를 펼쳤고 특히 야투율과 3점슛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킹스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7-2008 시즌에는 평균 20.5득점을 올리면서 인디애나 시절 이후 3년 만에 다시 20플러스 평균 득점을 찍게 되었고 3점슛은 더 좋아지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던 그였으나 아쉽게도 세크라멘토는 2년 연속 프롭 진출에 실패하며 그의 활약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세크라멘토에서 완벽히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아테스트는 2008년 오프시즌 이번엔 휴스턴 로켓츠로 트레이드 되는데 휴스턴 센터 만리장성 야오밍은 그의 트레이드 소식에 그가 더 이상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농담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정말로 아테스트는 별다른 이슈 없이 2008-2009 시즌 잘 플레이하며 팀을 프롭 무대에 올리는 데 공헌했고 1라운드에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를 4-2로 꺾으며 휴스턴의 1라운드 징크스를 깨는데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비록 2라운드에서 서부 1위로 올라온 LA 레이커스에게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했으나 시리즈 내내 코비 브라이언트를 괴롭히는 진득한 수비는 여전히 수비 수상을 탔던 그때 그 모습이었고 기억에 남을 훌륭한 명승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즌이 끝나고 휴스턴은 아테스트에게 아무런 계약도 제시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레이커스와의 7차전 경기 직전 아테스트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버스를 타러 제 시간에 오지 않았고 다행히 선수 가족들과 구단 관계자들이 탄 버스에 간신히 타긴 했으나
정말 놀랍게도 팬티 바람으로 도착했죠. 게다가 그 버스에는 휴스턴 구단주인 데릴 모리가 타고 있었다는. 조용한 시즌을 보내나 싶었던 아테스트는 마지막 그 사건으로 휴스턴과 재계약할 수 없었고, 그렇게 2009년 오프시즌 LA 레이커스와 5년 33밀리언 달러의 장기 계약을 맺고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당시 레이커스는 지난 시즌 우승을 거두었던 디펜딩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아테스트도 인디애나 시절 이후 오랜만에 우승 트로피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고, 2010년 프로 피닉스 선즈와의 서부 컨파 5차전 경기에선 극적인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게임 위닝 샷까지 터뜨리며 2대2 동률인 상황에서 정말 중요했던 5차전을 잡아내는 데 한건했고, 6차전에서는 3점슛 4개를 포함해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25득점을 올리며 피닉스를 4대2로 잡아낸 레이커스는 다시 한번 파이널 무대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NBA 최고의 라이벌 팀인 보스턴 셀틱스와 파이널 7차전까지 가는 진땀 승부를 펼쳤고, 7차전 4쿼터 약 1분 정도를 남기고 아테스트는 점수차를 벌리는 3점슛까지 터뜨리면서 레이커스의 리핏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NBA 데뷔 11년 만에 우승 반지 하나를 얻게 된 아테스트는 2010년 오프시즌 자신의 이름을 메타 월드피스로 바꾸었고, 이는 말 그대로 자비 세계 평화라는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었죠. 다음인 10-11시즌 아테스트는 레이커스와 함께 3핏이라는 대업을 목표로 뛰었으나 이젠 만으로 31세가 된 그는 출장 시간이 줄어듦과 동시에 개인 기량도 서서히 하락하고 있었고, 커리어 처음으로 30%대 야투율을 기록하고 맙니다. 수비력에서는 여전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공격 효율은 많이 안 좋아진 시즌이었고, 레이커스는 아쉽게도 2라운드에서 만난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0-4 수입을 당하며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스트와 레이커스는 다음인 2012년 프로배도 올라갔으나 또 2라운드에서 이번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게 무릎 꿇었는데, 마지막 경기였던 5차전 2쿼터에 덩크를 성공시키고 백코트 하던 중 제임스 하든의 얼굴을 또 팔꿈치로 가격하면서 퇴장당해 NBA에서 영구 퇴출시키라는 반응까지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12-13 시즌까지 레이커스맨으로 있다가 13-14 시즌엔 뉴욕 닉스에서 뛰었으나 시즌 도중 웨이브되었고, 그 다음 중국과 이탈리아 리그를 거쳐 2년 만에 다시 레이커스로 돌아온 아테스트는 이제는 완전히 한물간 선수가 되어 있었고, 16-17 시즌을 끝으로 17년 NBA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NBA에 데뷔하자마자 갖가지 기행을 일삼으며 늘 이슈거리가 되었던 밀레니엄 악동 론 아테스트. 그는 등번호도 갖가지 이유로 자주 바꾸었는데요. 원래는 고등학교 때부터 달았던 15번을 썼으나 갈비뼈를 부러뜨렸던 마이클 조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23번을 달기도 했고, 37주간 1위를 차지한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을 기리기 위해 등번호를 37번으로 바꾼 적도 있었죠. 그리고 91번은 데니스 로드맨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었고, 93번은 자신이 자랐던 퀸즈 브리지를 나타내는 번호였습니다. 올해인 2020년 5월에는 이름을 또 개명해 메타 샌디포드 아테스트가 되었는데, 그의 아내인 마야 샌디포드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 어느 악동 선수들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론 아테스트 선수의 커리어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농구 이야기 NG 리우였으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